강박이 있어서 근데 그게 피곤할 때 되면 더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본인의 어떤 특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강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찜찜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찝찝한 일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내가 지치죠. 아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래 보면 구라씨한테 권유하고 싶은 네네. 건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내가 어떤지 내 생각에 있던 것들만 돌아가다가 내 이성으로만 있다가 그걸 조금 멈추고 내 감각으로 한번 돌아오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그 추천해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검사 결과 하신다고 애쓰셨더라고요. 아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씨는 여기 결과를 보면 예.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끈기, 진솔, 책임, 조절, 신중 등의 감정과 친숙하며 이런 감정들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네, 그러신 분이다. 라는 어떻게 본인이 좀 그러신 사람 같으세요? 예, 예, 네. 좀 맞습니다. 네. 예, 많이 맞아요. 이게 제가 좀 이게 설문지상에 걱정스러운 거는 첫 번째는 사실은 잠이에요, 잠. 삶 질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연관되는 게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아, 또 술이에요, 술. 아, 또 술이에요, 술. 응? 이게 잠하고 술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네, 네. 연관되는데 네, 네. 사실은 네, 네. 보면 이게 우리 상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검사 자체도 상당히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성실하게 먹는 거죠. 굉장히 되더라고요. 성실하게. 예, 예. 술 이기려고 그냥 술만 먹으면 남자 아니라고. 이 친구는 그 술을 자기가 약하고 이런 거를 되게 치명적인 자기 침피함으로 생각하더라고. 아니, 잘도 못 먹어. 잘도 못 먹어. 진짜로. 예전에 아주 젊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버려야 돼. 술 잘 먹는다는 거 버려야 돼. 뭐.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저의 인생에 뭐 반려자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가 그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거 같은데 술 끊을래요? 그러면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애가 진짜 네. 거의 대부분의 삶의 어떤 지향점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이시더라고요. 예, 예, 가족에 예. 대해서 이렇게. 예. 네. 근데 거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네요. 또 우리 상현 씨가 얘기하는 가족. 네. 내가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가족하고는 너무 참 유대가 있고 실제로 내가 뭐 아직은 생기지 않은 가족인데도 그 가족의 말을 들을 거고 내가 애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할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설문지 하신 분 중에서 거의 가족 사랑이 이렇게 높으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맞습니다.